뭐 넣고 했는데 이렇게 맛있어? 밀가루에다가 우유 조금, 또 계란. 엄마 볼링장 안 가니까 좋아. 요즘은 아빠 왜안 와? 보고 싶은데. 회사 일이 생겼어. 안 좋은 일이야? 조금. 목소리라도 듣고 싶은데. 내가 할게. 여보세요? 박대리입니다, 사모님. 네. 어떻게 수습은 돼 가는 거예요? 여보세요? 저기, 놀라지 마십시오. 부도났어요? 방금 전에 사장님 운명하셨습니다. 뭐라고요? 사장님 뇌출혈로 수술받으시다 돌아가셨어요. 여기 한강병원입니다. 나뭐 잘못했어? 아니. 근데 아빠 용서해 줄래? 뭘? 아무튼 뭐든 용서해 줄수 있지? 응. 우리 샛별이 동화책 읽어서 죽는 게 뭔지 알 거야. 아빠, 하늘나라로 가셨어. 정말 우리를 버리고? 엄만, 샛별이가 너무 슬퍼하거나 울지 않았으면 좋겠어. 아빠는 쉬시러 하늘나라로 가신 거거든. 다신 아빠 볼수 없잖아. 뺨에 뽀뽀할 수도 없고, 아빠가 나 공둥이도 두드려줄 수 없고, 목소리도 들을 수 없고, 같이 술래잡기도 할수 없고, 난 싫어. 아빠 다시 내려와 줬으면 좋겠어. 아빠 다시 내려오라고 그래. 마음으로 해. 다 들으실 거야. 나 울지 말라면서. 엄마 왜 울어? 우리 샛별이 가였어. 아빠. 아빠. 오늘까지만 울자. 우리 오늘까지만 우는 거야. 응? 알았지?